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네, 잘 항상. 지내셨어요? 예, 뭐, 매일매일 뭐, 많은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권중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영업을 하십니다.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이십니다. 상족이죠. 그렇죠. 예. 자신의 일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직장 생활 17년 하고 명예퇴직하고 난 뒤에 지금 커피, 소위 말해서 카페, 커피숍 17년, 14년째 하고 있는 권중근이라고 합니다. 커피숍은 어디서 하십니까? 지금 송파구 문정동에 있습니다. 문정동에 네, 커피는 딱 보면 아십니까? 뭐 아무래도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니까 네. 그리고 뭐 그냥 대충 하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도 커피에 대한 지식은 좀 있죠. 저는 커피를 마셔보면 어떤 것은 굉장히 맛있는 게 있죠. 예. 뭔가 모르게 이렇게 팍 땡기는 게 있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맛의 기준이라는 게 네. 사실은 이제 식품 영양학이나 뭐 이런 쪽 하신 분들이 아, 이건 맛있다, 뭐 맛없다, 맛도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맛의 구분은 좀 다르죠.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커피가 뭐냐? 그러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희는 한 모금을 마셨더니 아, 이거 남은 걸 이거 어떻게 다 먹지? 그러면 아, 맛없는 커피고요. 맛없는. 그리고 한 모금 마셨더니 어우, 맛있어. 그다음 모금이 기대돼. 이제 이러면 맛있는 커피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3,000원을 내고 아메리카노를 샀단 말입니다. 돈 아까우면 맛없는 커피고요. 야, 이거 3,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네. 네. 이제 이러면 맛있는 커피고. 요즘 어떻습니까? 사업하시기.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뭐 요즘 뭐 많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가게 장사는 그냥저냥 가는데 지난번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그때 완전히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녹아나서 그때 이제 성북구 쪽에 카페가 있었는데 이제 네. 그거 뭐 완전히 다 들어먹고 녹아놨다는 게 녹았다. 예, 그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녹아버려서. 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소위 말해서 뭐 녹아놨다, 뭐큰돈 벌었다, 이게 아니고. 예, 네. 노났다가 아니라 예. 그렇군. 지금은 괜찮고. 지금은 그냥 그때 입은 데미지가 너무 커서 네.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벌어도 그때 쌓여진 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만회는 좀 됩니까? 아이고, 아직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고 갈 길이 먼데, 네, 뭐또 열심히 또 하다 보면 또 나아지겠죠, 뭐. 자,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뭐 선생님하고 이렇게 뭐 시리얼한 얘기하러 온 예, 건 아니고요. 네. 예, 제가 워낙에 평소 때 정재필님 존경하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세상 살아가는 얘기나 선생님하고 혹시 나눠볼 수 있을까 해서 왔었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래도 뭐 대강은 뭐 대강은 예를 들어서 뭐 하시고 싶은 뭐 나는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뭐 그런 게 저는 있으시겠죠? 문제가 있어요, 주필님. 저는 자꾸 얘기를 하면 너무 심각해져서 이게 듣는 분들이 제가 참. 웃겨 드릴 테니까 괜찮아요. 그 소상공인의 그 삶을 다룬 이스라엘 조크가 하나 있는데 예. 이제 한 노인네가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둔 거예요. 네. 그 사람한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오락가락 하다가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네. 정신 들어와서 첫째 와 있냐? 그러니까 예 아버님 저 첫째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 둘째는 어디냐? 예 아버님 옆에서 이제 나오면서 아버님 저도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막내 여기 어디 있냐? 네. 저기서 또 나오면서 아버지 저 막내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셋다다와 있으면 가게는 누가 보냐? 이게 저희 소상공인의 삶입니다. 가게는 누가? 그러니까 여기로 오면서도 저희 이제 고객들한테 단톡방 개설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외부 일정으로 2시 반에 네. 이렇게 하고 갑니다 하고 공지 띄워놓고 네. 이렇게 온 거잖아요. 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사실은. 예, 그 고객이. 가게는 누가 보나? 가게는 누가 보나? 뭐, 소는 누가 키우나? 이 얘기도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한테는 뭐 52시간이건 네. 뭐 저희 뭐 평균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뭐 15시간은 기본이니까요. 허참. 예. 그래서 15시간을 내려야 되는군요. 물론 뭐 패킹도 팔고 그죠? 볶기도 하고 아, 볶기도 하고. 로스팅도 하고요. 아, 직접 로스팅을 합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처음서부터 해와서 14년째 계속 로스팅 해오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누가 저한테 그 개고기를 좋아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예. 그래서 38년 동안 보신탕을 다 합쳐봤자 10번? 네. 전 저건 잘안 맞더라고요. 좋아는 안 하는데 뭐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보신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끓여놨다는 거예요. 예. 근데 냉동실에 넣을 데가 없대. 다 때려 넣어도. 그래서 보관할 데가 없는데 한 2인분만 갖고 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했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왜 게시경 금지법 통과됐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야, 야채집하면 이제 보신탕도 못 먹는 시대가 법 나오기 오니까 전에 많이 만들어 많이 놓자. 만들고 많이 먹어 놓자.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아이러니냐? 네. 개 보호하겠다고 게시경 금지법을 만들었더니 네. 이게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3년 뒤면 법에 저촉된대. 그러니까 아, 지금 3년 유예인가요? 3년 유예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많이 먹자. 그리고 할수 있는 한 쟁여놓자.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게시경금지법을 만든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되지만 네. 국가가 뭐할 일이 없어서 국민 먹거리까지 이렇게 하는지. 네. 근데 하여간에 그 부작용이 너무 코미디 같은 거죠. 네. 어, 개. 위에서 정책을 만들면 예. 밑에선 대책을 세운다. 그리고 개 네. 보호하겠다고 게시경금지법 했더니 이제 얘가 완전히 무자비하게 몰살을 당한. 3년간은 장사 잘 되겠군요. 아마 내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올해 내로 그 기존에 천 네. 몇백 군데의 그 보신탕 집들에 네. 대한 보상안 올해 내로 만들어서 내년에 보상해주고 폐업 절차 밟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고 나면 그리고 3년 뒤서부터는 이제 개고기 장사하거나 네. 보신탕 집 하면은 3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아, 세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법이. 그 이하라고 표현합니다만은 3년까지, 그죠? 그렇죠. 네. 사실은 보신탕도 먹는 사람 숫자가 많이 주는 중이었죠. 아, 그렇죠. 그거 뭐 네.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지만 뭐 하도들 주변에서 뭐 나쁘다 네. 나쁘다 하니까 그 심리적인 영향으로라도 아무래도 안 찾게 되죠. 네. 예, 그냥 내버려 두면 될 텐데 이걸 그렇게 초강수를 둬서 요즘 자영업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뭐, 사업이 안 된다고 아주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바닥 그 자영업이죠. 말하자면 뭐, 동네에서 이제 줄줄이 있는 뭐, 노래방, 뭐, 당구장, 뭐, 말하자면 이제 뭐, 조그만 식당, 뭐, 이렇게 돌고 도는 장사 안 된다고 아주 난리예요. 근데 안 되는 건뭐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과연 이제 경기만의 문제냐?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같은 경우는 진짜 그건 재앙이잖아요. 네. 그 사람은 못 가게 했으니까. 예, 네. 그건 뭐 그것도 그게 뭐 진짜 정부 쪽에서는 계속 뭐 그게 만약에 3년 갈줄 알았으면 그거 터지자마자 자영업자들은 그냥 알아서 자진 폐업했을 거예요. 네. 예, 근데 나아질 거다, 나아질 거다, 나아질 거다. 그리고 너 힘드냐? 하고서 긴급 자금 대출해주고. 네. 그럼 또 대출 받아서 또 어영부영 또 생계 이어가다가 또 떨어지면 또 자금 대출해주고. 네. 뭐 이러면서 그냥 3년 버티다가 완전히 다 그냥 뼈골이 다. 지원금은 어떻게 좀 효과 있었습니까?
뭐 해주는 거야 고맙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였잖아요. 그 사태에서 뭐 버텨나가기가 어렵죠.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재앙과도 같은 일이 아니면 이제 저희 나라는 근본적으로 특히 요식업계 자영업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도 살아생전에 38년 동안 종로에서 한식당을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다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 폐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식업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있죠. 그걸로 우리 부모님이 자수성가하셨고 저희들을 키워주신 이해도도 상당히 이 높으시겠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애정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요식업 하시던 때에는 사실은 그때는 음식 장사한다 그러면 좀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뭐, 적 천시까지는 아니고. 아니 근데 저도 어렸을 적에 저 밥장사집 아들 뭐 이런 얘기 많이 그런 들었거든요. 식으로. 예. 근데 그래서 이해도가 좀 많이 있는 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우리나라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식당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통계 수치를 보면 국민 1인당 식당 하나가 식당 하나당 국민을 그냥 산술적으로 몇 명을 나누면 먹이냐? 62명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유지가 안안 되겠는데. 되죠. 일본이 150명이에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뭐 아침도 되게 나와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 숫자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창업과 관련된 강의도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서베이 해갖고 이제 가보면 우리나라가 62명당 하나, 그다음에 일본이 일본이 150명, 150명당 한 개, 미국은 미국은 320명당 하나예요. 허허, 그렇군요. 근데 320명당, 그럼 우리나라보다 손님이 5배가 많군요. 기본적으로 같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320명 너희는 여기 가서 먹어.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배분한다고 해도 먹고 살만하죠. 근데 저희 나라는 60명이면 굉장히 적죠. 이제 게다가 기존에 또 유명한 집들로 뺏기는 거 보면 이건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음식점이 많냐 생각해 보면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저희 같은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창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희들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상사로부터 스트레스 받고 회사에서 막 힘들고 그러면 에이씨 다 때려치고 그냥 밥장사나 밥 장사나 할까? 하나 해? 음식점이나 차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일반의 국민들에게 깔려있는 정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력 없이 창업들을 해요. 그래서 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이 여의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음식업에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때 직장 생활할 때도 새로 음식점이 오픈을 하면 꼭 가서 먹었어요. 한 그릇이라도 도와주자 그러고 그래서 가서 먹어보면 이게 참 깜짝 놀랄 만큼 맛없는 데들이 많아요. 이게 이 정도 가지고 남에게 파냐? 도대체 뭘 어쩌겠냐는 거. 이렇게 어떻게 하는 갖고 거냐? 음식점을 차리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뭐, 야, 니네 엄마만큼 순두부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야, 순두부는 니네 엄마가 최고지. 뭐, 그 옆집 아줌마도 아유, 순이 엄마가 순두부는 최고요. 뭐 이런 거몇번 들으면 그냥 순두부 가게 차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음식점은 프로끼리의 치열한 전쟁터잖아요. 너무 준비 없이 창업들을 많이 해서 저희 음식점 같은 경우는 보면 3년이 넘게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사람이 전체의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3년 안에 80%는 망하는군요. 폐업하거나 아니면 남한테 넘기거나.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 누구죠? 그 이재명인가? 이재명인가가 뭐 음식점이라든가 뭐 이런 거 허가제 해야 된다는 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참 기겁을 했지만 그걸 떠나서
좀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고, 참 그런 것들이 이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그 현상들을 자꾸 양산해요. 백종원은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아, 그래요. 이왜 그렇습니까? 얘기하고 싶지가.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을 요리사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은 장사꾼이죠. 엔터테이너고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하지.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또그 사람들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모욕일 수 있지만, 아니, 모욕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 백종원 씨의 그런 엄청난 인기를 바탕으로 한그 사람의 그 음식점 사업이, 사실 음식 자체를 만드는데 그렇게 진심인 것 같지는 않죠. 그냥 팔리는 음식을 만드는 데는 선수인지는 몰라도 음식 자체를 말하자면 최대한 맛있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 있어서는 좀 근성근성, 뭐 대강 맛있게. 그 분야는 유튜브 요리 채널 프로그램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렇게 그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냉장고를 열었더니 뭐가 없어요? 아, 없으면 됐어요. 그럼 딴거 넣으시고. 뭐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설명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듣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요리가 쉬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야, 뭐 심지어 제 친구 녀석도, 야, 나 요리 하나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하는 거 하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엔터테이너로서는 굉장한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뭐그 사람 산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라는 측면, 음식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백종원 씨가 끼친 해악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해악이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음식점들,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요, 대부분 굉장히 양념이 강해요. 예, 그 새마을식당을 가도 막 고추장 불고기 막 이런 것만 봐도 정말 막 맵고 달고 짜고 굉장히 양념이 세요. 그게 어떤 가게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요즘 세대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백종원 씨가 그것을 의도했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백종원 씨의 어떤 유명세하고 맞물려 가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이 소위 말해서 청년들,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많이 줬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맛의 기준 자체가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양념 센거 별로 안 좋아하고 삼삼하게 먹는 거 좋아하고 뭐 이제 그렇게들 바뀌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좀 영향력을 많이 줘서 음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패턴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저는 그분이 일조를 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요즘 그 특히 젊은 애들이 음식점을 많이 하잖아요. 참, 저는 그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 소위 말해서, 청년 창업들이 많군요. 많죠. 음식점 쪽에도. 예. 그러니까, 아니, 어제 저녁에 저희 사무실에서 순대 전골을 먹으러 갔다가 아우, 너무 매워서 예. 해 먹었어요. 그 매운 게, 그 고춧가루 매운 게 아니라, 요즘은 그냥 매운맛을 강화시키는 캡사이신을 넣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매운 게 완전히 종류가 다른 매운 거거든요. 그래서 왜 맵냐? 그러니까 청양고추 때문에 그렇다는데 아무리 봐도 고추는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매운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음식의 패턴이 너무 바뀌어서, 저는 요즘 소위 말해서 맛집이라고 인터넷에서, SNS에서 이제 유명하다는 데를 가보면, 이제 그 SNS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잖아요. 가보면 저는 대부분의 경우 먹을 게 없어요. 가보면 너무 짜고, 너무 맵고. 아니, 사실 지난 저 코로나 끝나고 작년에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면서 음식값들은 다 올랐어요. 다 2천 원, 올랐죠. 3천 원뭐 그렇죠. 이 정도는 다 올랐는데 음식 맛은
별로 못 따라왔고 근데 이제 되게 나빠졌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주필님이 그렇잖아요. 모든 게 사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면 하나로 딱 집어지는 경우보단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대의 음식점이 막 맵고 짜고 달고 이런 자극적으로 가는 네. 데에는 젊은 청년 음식점 창업가가 많은 것도 전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폄훼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네. 요리도 이것도 좀 겸손하게 오랜 세월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정말 잘하는 사람 밑에 가서 설거지서부터 허드렛일서부터 하면서 뭐 요즘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맞아가면서 네. 그러면서 요리의 기본을 알고 식재료의 특성을 알고 어떻게 무엇을 만들 때는 최소한 지켜야 하는 원리와 원칙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네. 요리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 젊은 창업가들은 사실은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은 창업을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승부를 희한하게 보는 거죠. 네. 그게 소위 말해서 트렌드를 쫓아가는 네. 맛들, 막 맵고 짜고 달고, 네. 뭐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실은 이 음식점에서의 원래 식재료의 맛을 살리는 그 정말 실력 있는 네. 음식점들은 점점 줄어든 것 같아요. 노포들은 오히려 요즘 점점 없어지고, 그죠?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게요. 네. 이 저희 정주필님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는 80년대 학번인데 네. 저희 때도 보면 20 대학교 때야 어디 뭐 맛있대 뭐 거기 한번 먹으러 갈까 이런 얘기를 나눠본 기억이 없어요. 네. 그런 거 하면 야너뭘 먹는 걸 갖고 이렇게 따져 뭐 네. 이러고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네. 받고 에 있는 대로 먹지 뭐 이렇게 말이 많어 뭐 네. 이런 네.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20대가 안 그래요 선생님. 요즘은 맛집들 탐방 다니고 그렇더라고요. 노포들 탐방 다니는 주요 아니, 세력이 해외여행을 가도 보면은 뭐 한국 사람들 줄 엄청 서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노포들이 다 젊은 애들로 버글버글해요. 그래서 을지로 쪽에 막 60년, 70년대 노포들이 네. 가보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있기가 쑥스러워요. 되게 희한해. 그래서, 야, 난 너무 이상하다. 내가 너희 세대하고 당연히 세대 차이가 나는 건뭐 당연한 건데, 무슨 20대들이 그렇게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냐. 그것도 예를 참. 들어 지금 서울 시내에서 음식점 트렌드를 결정짓는 상권이다. 그럼 어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종로다. 아니면 뭐 무슨 뭐 청담동 뭐 어디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시야 웃기지 마 신촌이야. 저는 그좀 선생님의 질문이 뭔지는 알겠지만 네. 저는 좀 근본적으로 좀 달리 생각하는 경향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이 소위 말해서 배달 음식이라는 것이 유행을 하면서 음식점 시장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됐어요. 네. 엉망진창이 돼서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이 요식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음식은 배달시켜서 별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젊은 세대는 그것도 유행이군요. 유행인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를 가뜩이나 열악한 음식 문화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 배달 음식 시장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보통 배달 음식 하시는 데를 그런 음식점 보면 최소 주문 금액이 있어요. 뭐만 원이면 만 원, 만 오천 원이면 만 오천 원. 그럼 이제 그거 이상 주문을 해야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문해서 나가면 그 소위 말해서 그 배달 앱에서 뛰는 수수료, 또 걔네가 뛰는 광고료,
그거 뛰고, 그 다음에 배달 차지 예. 뛰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하는 것도 뛰고, 네. 뭐 하고 나면 음식업은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네. 다 자기가 진짜 온몸으로 수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출 단가 대비 마진율이 10%가 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10,000원어치 팔아서 1,000원 남아요. 이건 진짜 문제잖아요. 그리고 4,000원, 5,000원을 버는 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돈은, 그러면 뭐 배달한 사람분들은 더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 많이 버는 건 좋은데, 이게 왜 어떤 악영향을 미치냐면, 제가 이제 성북구 쪽에서 할 때는, 그때 거기서는 파스타도 했었어요. 커피 가게에서. 파스타도 하고 베이커리도 했었는데, 파스타는 면이잖아요. 그러면 불잖아요. 근데 음식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가장 좋은 상태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고자 해서 내가 제공하는 음식의 품질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까지 딱 맞춰서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 사원이 오게 부른다고요. 근데 20분, 30분씩 늦게 와버려. 이미 다 불어 터졌어. 통사정을 하죠. 제발 좀 빨리라도 배달해달라.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두 군데, 세 군데 들렀다 가요. 그러면 이미 다 불어 터진 파스타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겨울철이다 그러면 완전히 냉동 파스타가 돼서 고객한테 가는 거야. 그럼 고객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들을 만드냐면 배달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데들을 이 트렌드로 바뀌면서 요리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성실을 다해서 자기의 최고의 실력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면 뭐해? 어차피 배달사원 늦게 와서 시간 다 지나버리고, 딜리버리 되는데 또 시간 다 지나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신용만 되는 거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식을 접시에 담았을 때의 뜨거운 열기가 후끈하고 그러면요. 그게 미쳐 빠지기 전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군요. 배달을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판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판에 가서는 소위 근데 그거를 안 해갖고서는 소위에서 그나마 그렇군요. 10%의 마진이라도 받는 이런 거라도 벌지 않으면 이제 못 버티는 상황이 지난번 코로나 사태였잖아요. 왜냐면 그때 아예 손님이 오질 않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완전히 고객들이 배달 앱에 완전히 이제 디펜던트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개선이 안 되는 거죠. 뭐 한번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고객하고 소비자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까칠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떡볶이를 하나 먹으러 가. 그러면 분식점에 직접 가잖아요. 가서 5,000원을 주고 떡볶이를 시켜서 먹잖아요. 3,000원을 주고. 그럼 주인은 3,000원을 받고 정성껏 떡볶이를 만들어서 팔잖아요. 근데 이게 배달 시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3,000원, 5,000원 받던 떡볶이인데 7,000원, 10,000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배달료까지 가니까. 고객이 지금 예전에 먹던 떡볶이가 식재료가 단순히 올라서가 아니라 배달비 때문에 훨씬 더 그렇군요. 하이페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라면 내가 돈을 많이 냈으니까 많이 바라게 되잖아요. 이게 어떤 일까지 만드냐면요. 보면 포장 주문을 할때 숟가락을 넣어줄까요, 말까요를 이렇게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일회용품 싫어. 그러면 이제 필요 없습니다에다 체크해서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하다고 체크를 하겠죠. 근데 사람이 열심히 뭐 바쁘게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숟가락을 빼놓고 갔어.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는 아이 숟가락 안 보냈네. 에이씨. 그러고서 야 어디 숟가락 할 만한 거 없냐? 뭐 나가서 편의점에서 숟가락 하나 사와. 만약에 없다면 그렇게 먹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전화해요. 갖다 달라고 숟갈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그러면 플라스틱 숟갈 하나를 딸랑 싣고 5,000원 배달료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음식점 입장에서.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악플이 뭐 무진장 달려버리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5,000원이 더 들고 안 들고 네. 떠나서 고객과 그러니까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가요, 네. 얼마나 나빠졌는지 소위 말하는 몰라요. 비대면의 말하자면 악습이라고 할까? 비대면의 냉정성이 그대로 나오는군요. 그렇죠. 얼굴 한 번도 볼일 오, 없고, 나는 돈 그렇구나. 많이 내고 있고, 그런데 숟가락을 빼먹어?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고객 네. 입장에서. 그리고 네 실수 맞잖아. 맞죠? 실수죠. 네. 숟가락 넣어달라 그랬는데 뺐으니까. 그거 보내줘야지. 보내면서도, 아, 뭐가 이상하잖아요. 야, 이거를 그냥 계좌번호 알려주면 한 500원 넣어주면 편의점 가서 사면 될 텐데. 이걸 5,000원짜리 오토바이 불러서 그 본인들은 돈 문제는 보낸다니까. 아니라고 아니죠. 느끼겠죠. 권리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까칠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냉정해지고. 그게 선생님 예전에 그 최저임금제도 똑같아요. 네. 그 문재인 정권 때 최저임금제 급격히 인상했잖아요. 지금 우리 권쌤 가게는 저 직원이 직원 있습니까? 안 두고 해요. 저 혼자 네, 다 해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좀 몸이 힘든데, 예, 이 가게는 아예 저 혼자 1인 가게 영업장을 하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만든 데예요. 네. 아예. 그 사업 모델 자체가.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런 1인 커피숍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하나의 새로운 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건데, 그때 이제 저희 급격하게 막 20몇 퍼센트 네. 올랐잖아요. 제가 그거 그 올라가는 거 보고, 야, 진짜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제 9,800 얼마일 거예요. 아, 최저임금, 예, 예, 최저임금이. 9,800, 예. 예, 그리고 9,800, 예, 60원인가? 뭐, 네. 예, 주유수당 포함하면 이제 만 원이 넘을 네. 텐데, 제가 커피 장사한 지가 14년째지만, 10년 전에도 저희 만원 이상 줬었어요. 직원들한테. 왜 그러냐면, 저희들끼리 경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 잘하는 직원한테는 그렇게 안 주면 뺏겨요. 걔네들이 이직을 해요. 네. 아, 일 잘하는 직원이 있군요. 그러니까 바리스타도 네. 숙련되면, 네. 아무래도 처음 초보자 때보다는 익숙하게 일을 잘할 거 어, 아니에요. 네. 그럼 걔네들한테는 시급 만원 이상을 주지 않으면 네. 누가 와서 채간다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시급 만원 이상을 줬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아마 최저임금은 4천 몇백 원인가 5천 몇백 원이었을 허허, 그건 거예요. 두배 이상 준 겁니다. 주죠. 네. 왜냐면 안 그러면 떠나는데. 네.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도 보면 어떤 일이었냐면, 최저 시급은 4,000원, 5,000원밖에 안 되지만 네. 나는 너를 만원 이상 주면서 대우해 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죠. 아, 저 사람이 나를 대우해 줘. 그런 게 있고, 나도 쟤한테 해주는 게 생색이 나고, 네. 저 사람도 고마워하고, 이제 그런 관계가 됐었는데, 이 문재인 정권 올라가면서 최저 시급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은 우리는 바리스타, 일 잘하는 바리스타 두게 되면 나가는 비용은 과거하고 별 차이가 네. 없었는데, 관계만 굉장히 나빠졌어요. 쟤는 나는 당연히 받을 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네. 입장이 됐고, 나는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됐으니까,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초짜들, 비기너들 오게 되면 아무래도 적게 주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일을 네. 네. 못하니까. 그런 이제 그러면서 한두 달 지나면서 숙련되면은 이제 인크리즈 되고 인크리즈 되고 이렇게 가던 자연스러운 흐름이요. 나는 무조건 사람을 고용하면 8천 원, 만 원을 줘야 되는 네. 그런 입장이 돼버리니까, 어떻게든 얘를 조금이라도 더 부려먹으려고 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직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달라 그랬어? 정부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놨으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건데, 네. 마땅히 줄거 주면서 뭐 이렇게 생색내? 고마움을 모르죠. 예, 그러니까 네. 이런 관계가 됐어요. 네. 자기 임금을 자기 고용주가 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주는 것처럼.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관계만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제일 나쁜 게, 하여간 관계가 망가지는 게 네. 제일 나쁜 거예요. 제가 이제 친구랑 아주 오래전에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지하철도 타보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연세가 계시면서 좀 신뢰가 될수 있는 말씀일 수 있는데, 요즘 지하철 타면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많죠, 예.
저는 사실은 볼 때마다 되게 염려가 돼요. 네. 저분들의 노후도 염려지만, 저렇게 많은 노인들을 어떻게 청년들이 책임질까 생각해보면 막내제 마음이 막 답답해 오거든요. 네. 너무 이거 오래 사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 요즘 나이 곱하기 뭐, 예, 9를 해라. 예, 나이 곱하기 뭐, 8을 해라.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마 생물학적 돌연 변이, 생물학적 변이가 지금 우리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줄도 모르죠. 전 싫어요. 전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100세가 된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어우, 내 자신이 왜요? 끔찍해요. 아우, 어떻게 선생님들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고단한 고단한 삶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고단한 삶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단세포로부터 진화해온 인간의 긴 삶의 족적을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과연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저 개인적으로는 못 받아들여요. 이해는 합니다만은 말하자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진심으로 어떤 특정한 시간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아직도 고뇌 중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고객층이 거의 대부분 젊은 친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주로 많이 대해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마음 한편에 저는 좀 이렇게 부채의식이라 그럴까? 좀 미안한 마음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젊은 애들한테 이 노년층이라는 존재가, 이 어마어마한 수의 노년층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짐일까라는 네. 그런 미안함도 있고, 네. 요새 편치만은 않아요. 아니요, 좀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뭐, 군대도 60대 군대 다시 가자, 이런 얘기도 다 나오잖아요. 예? 사실은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군대를 다시 가서 모자란 병력은 우리가 채울게. 라고 하는 주장은 제가 아마 제일 먼저 했을걸요. 아니, 좋죠, 뭐. 네, 근데 뭐 전투용은 아니더라도 뭐 군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비 뭐에서부터 음식 조리까지는 충분히 할수 있죠. 네. 그뭐 나이 뭐 오히려 뭐 실업했어도 되고 공공사업 중에서는 제일 의미 있는 공공사업이 될 수도 있고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뭐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네요. 엊그제 한동훈 씨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얘기를 잘못하다가 좀 비난도 받고 그랬어요. 나는 뭐 비난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스타벅스에 대해서 약간 압력을 느낍니까? 제 개인적으로요?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거는 뭐 저희 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브랜드 좋아하잖아요. 네. 저는 뭐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이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새로 아예 부시고 새로 짓는다거나 네. 이래갖고서 스타벅스 매장이 철수하는 건 봤죠. 네. 근데 스타벅스 매장이 망해서 철수하는 건전본 적이 없어요. 네. 단한 군데도. 네. 실제로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네. 통계를 다 갖고 있는 건 네. 아니니까. 왜 이렇게 잘 되냐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스타벅스라는 그 브랜드가 주는 거기에 매력을 대한민국 분들이 많이 느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스타벅스의 비즈니스가 있는 거고, 네. 이제 저희는 저희의 또 비즈니스가 이제 있는 거니까. 스타벅스에 가는 분은 커피 맛을 즐기러 가는 것은 아니죠. 근데 카페를 가는 이유가 네. 단순히 커피 때문만은 아니니까요. 네. 이게 이제 커피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커피를
예, 맛 때문에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뭐 음식점을 간다 그러면, 야, 네. A가 있고 B가 있어. 어디 갈래? 그러면 당연히 맛있는 A가 더 맛있다면 A를 가잖아요. 근데 네. 커피는 그렇지만은 않으니까. 아, 그렇군요. 예, 커피는. 한때는 왜 젊은 여성들이 로망이 카페였잖아요. 카페 여주인. 지금도 부지기수로 아, 생겨요. 지금도 예, 그리고 그렇습니까? 부지기수로 망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참 보면 이렇게 안타까워요. 카페의 예를 들어서 5년, 10년, 10년 후는 어떨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간다고 봐요. 이제 계속 간다고 네. 보고, 왜냐하면 지금도 한국의 커피 시장은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네. 예, 이게 소위 말해서 기호 식품이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그 시장 내의 성격은 바뀌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5년 전, 10년 전에만 해도 그 커피 맛을 고객분들이 잘 모를 때기 때문에 진짜 실력 없는 사람들이 대충대충 해도 목만 좋으면 상술만 좋고 혹은 또 이름 있는 프랜차이즈면 그냥 갔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손님층이 이제 커피 맛에 좋고 나쁨을 느끼죠. 점점점 구분하는 게 네. 이제 계속 디벨롭이 저도 되니까. 좋아하는 카페에 커피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바람직한 거고 네. 그렇게 가는 게 마땅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으로 점점 옮겨가야겠죠. 네. 예전처럼 턱도 없이 맛없는 카페들이 목만 좋다고 버티는 시대는 끝나갈 네.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게 바탕이 돼 있다면 이제 결국은 또 이제 커피도 이제 정말로 맛있게 하는 데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인기를 네. 끌는 그런 게 점점 그렇게 가고 있죠, 현재도. 근데 이 젊은 여성들의 로망인 카페 여주인 현상은 당분간은 계속되는군요. 쉽게 예를 들어서 뭐 2, 3년 안에 사그러들 것처럼 보이지는 않군요. 예, 그건 뭐 분명히 그렇고요. 네. 아이고 뭐, 예, 그 워낙에 카페라는 업종 자체가 여자들에게 어필하는 부분이 네. 많아서,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거보단 예전에는 제가 그 창업 컨설팅하고 이제 이럴 때 커피숍 차리겠다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던 사람이었어요. 예, 정말 반대.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로맨틱하게 생각해. 이건 그냥 생노가다인데 이것도 네. 역시. 그런데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제 제 주요 미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페 차리겠다 그런 사람의 말리는 그 거. 꿈을 어떻게든 현실을 알려줘서 박살을 내갖고 이렇게 못하게 네. 만드는 이런 거를 무슨 사명자처럼 네. 했었는데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이게 커피 업종이 갖고 있는 하나의 큰 장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의 강도인데요. 선생님, 커피하고요, 베이커리하고 보면, 베이커리는 커피에 비하면 진짜 하드워킹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와, 그렇게 했군요. 밀가루 반죽을 반죽하고, 이게 하고, 보통 네. 일이 아니에요. 받는 것이 아니라면, 예. 그죠? 그리고 음식점은 더 하드워킹이에요. 그거 뭐 설거지서부터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막 솥단지 씻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의 강도로 보면 음식점 정말 세고 베이커리도 센데 커피는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하면 좀 약해요. 그래서 깨끗하고 그렇죠. 그런데 깨끗하죠.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생각이 바뀐 게 네. 워낙 오래 사시잖아요. 뭐 65세 정년 퇴임하고 나서도 그냥 2, 30년은 기본으로 그냥 가잖아요. 네. 그, 뭐, 어떡해요. 2, 30년 동안 연금만 타먹으면서 놀다 가냐고요. 근데 네. 커피숍 본인이 조금 준비해서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는 게 해서 큰 욕심 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연세 드신 분이 하기에도 일의 강도도 그렇게 버겁지 않고 네. 그리고 이, 뭐랄까, 연세 드신 분이 해도 잘 어울려요. 이렇게 핸드드립 커피 내리는 거를 70, 80 먹으신 분이 해도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더 뭔가 실력의 정수가 있어 보이고, 뭐 그런 착시현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하기에도 잘 어울려요. 네. 그래서 일본에는 80 먹은 바리스타, 90 먹은 로스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좀 권해요.
허허, 그렇군요. 그냥 네. 65세 정년 퇴임하고 있지도 않은 아파트 경비 자리라든가 네. 뭐 택시 일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저냥 괜찮은 목에 크게 말고 조그맣게 해서 네. 그냥 한 달에 돈 100만 원, 돈 150만 원, 한 200만 원 그렇게 벌면 많이 버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로는 제가 좀 그래서 요즘 조금 태도가 바뀌었어요. 순전히 오래 산다는 이유 네. 하나만으로. 그렇군요. 커피 맛을 느끼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미각하고 후각은 떨어져 가는데 근데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이 계속 스킬풀해지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저는 커피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예. 네. 젊은이들이 하기에는 너무 정적이에요. 이게 20대 때 조용하고 깨끗하게 할수 있군요. 그렇죠. 근데 20대 때는 가슴 속에 불덩어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불덩어리를 안고 살기에는 너무 루틴이 반복적이어서 일상의 루틴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아, 그 젊은 사람 멋진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못 견뎌요. 네.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죠. 네. 이렇게 앞치마 입고 크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가갖고 이렇게 크 뽑고 그러면 네. 뭐 되게 커피 기계마다 차이가 있나요? 다 완전히 다르죠. 아, 그렇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네. 예. 그거는 진짜 커피 머신은 뭘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뭐 완전히 한번 선택으로 그 가게의 흥망을 가를 정도로 중요하나요? 중요합니다. 차이들이 많고. 아주 아주 많죠. 하나의 예를 들면 그 이제 네. 싸구려 머신은 보일러가 하나예요. 네. 원 보일러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럼 그 보일러 하나로 커피 뽑는 데 쓰는 물, 그다음에 우유를 스티밍 하는 데 쓰는 노즐 쪽을 다 대표해요. 네. 그러니까 커피를 뽑으면서 우유를 스티밍을 해버리면 그 커피가 나오는 우리 그걸 그루비 헤드라 그러거든요. 네. 거기에 온도가 떨어져요. 네. 이쪽에서 써버리니까. 가져가니까. 예. 근데 커피는 1도, 온도는 몇 도? 우리가 최적으로 보는 게 95.7도. 예. 95.7도네. 근데 우유 스티밍 하면서 커피 뽑때 우유 스티밍 해버리면 1도, 2도 툭툭 네.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커피 맛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먹을 때는 예를 들어 캡슐을 넣는 방법도 있고. 뭐 집에서 네. 댁에서 드시는 거야. 네. 뭐 어떻게 드시든 그냥 본인 좋으면 땡이니까. 네. 근데 어떻게 집에서는 뭘 쓰는 게 나아요? 집에서 제일 간단하게 네. 드시는 방법이요. 저는 뭐 사실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핸드드립 커피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것 아, 같아요. 핸드드립. 요즘은 조그만 봉지에 드립용 많이 팔잖아요. 있죠. 드립백이라고 네, 그러는데 드립백. 네. 그것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손쉽게 핸드드립이 제가 본인이 직접 주전자를 들고 이렇게 푸어링을 안 해도 거의 유사하게 그 맛을 낼수 있는 그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뭐 하나의 팁을 가르쳐 드리면 핸드드립 할때왜 종이 필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네. 머그잔에다가 예를 들어 10g이면 10g, 20g이면 20g의 커피를 넣어요. 네, 가루. 예. 그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요. 자기가 예를 들어 내가 한 잔에 내가 300ml 정도를 먹는다. 네. 그러면 절대 300ml를 넣으시면 안 돼요. 150ml 정도만 넣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게 소위 말해서 원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150ml 정도만 넣어서 한 30회 정도 이렇게 저어 주세요. 가장 쉽게 먹는 방법. 이렇게 쭉 저어 주시고 한 1분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라앉잖아요. 그럼 그 핸드드립용 종이 필터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머그잔에다 깔아서 그냥 부어 주세요. 그럼 걸러지잖아요. 그런데 그럼 150ml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물 끓여갖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셔서 300ml를 만드세요. 왜 300ml를 처음에 만들면 안 되냐면 물의 양이 많아져 버리면 커피가 갖고 있는 성분 중에서 맛없는 잡미 성분이 많이 나와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원액은 적은 양을 만드는 거예요.
적은 양을 만들고 차라리 뜨거운 물을 타는 게 낫고요. 예, 적은 양인데 대신에 진하죠. 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네. 만들어서 부어서 본인의 원하는 농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네. 드시면 맛있어요. 저는 주말에 한 15분 걸어갑니다. 어떤 카페에 커피 마시러.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선생님도 확실하게 그런 수고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그쪽으로는 가요. 예전처럼 이제 그냥 길 지나가다가 막 사먹던 네. 커피 시장에서 점점 더 맛있는 집들. 이게 그런 바람직한 거죠. 사실은 이 자영업 쪽에는 압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업이 계속 나오고, 자영업에 미어 터지게 되고, 자영업에 말하자면 들어와서 퇴출되는 것도 계속 높은 수준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영업에 대해서는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뭔가 불편해요. 불편하죠. 예, 뭔가 삶에 너무 고생스러운 게 녹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어떻든,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이 번듯한 직장이 그렇게, 고용의 풀로서는 썩, 뭐, 그렇게 뭐, 지속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영업 쪽으로 계속 쏟아집니다만은. 네, 어떻든, 우리나라가 너무 노동 유연성이 없잖아요. 네. 선생님 뭐 항상 비판하시는 것처럼. 네. 유연성이 좀더 받아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권중권 선생님 모시고 커피를 얘기를 중심으로 뭐 두서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해 봤습니다. 백종원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봤고. 아, 그건 진짜 네. 좀 미안하네요, 그분한테. 스타벅스 얘기. 뭐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뭐 우리가 약간 뭐 얘기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 스크래치가 아, 가지는 않을 그렇죠. 뭐, 그럴 그렇군요. 텐데.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한 번씩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뭐. 재밌는 얘기 있으면 뭐 두서없이 오세요. 저희 자영업자들은 뭐, 항상 많은 고객들을 만나니까. 네. 그런데 또 저희 같은 제가 하는 영업은 뭐, 이런 프랜차이즈처럼 오다 하고, 요즘은 오다도 사람한테 안 하잖아요. 기계한테 이게 하죠. 네. 하잖아요. 이제, 그러고 돈 내고, 커피 받아오고 이런 게가 아니고 이제 고객하고 항상 대화하고 그분들하고 얘기 나누고 네. 이제 그러니까 항상 재밌는 얘기들이야 뭐뭐 많죠. 네. 엔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